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옛날에는 래퍼들이 유명한 래퍼의 히트곡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만의 바이브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뭔가 리믹스, 프리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이나 음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요즘은 은근히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원곡이 있으면은 그 원곡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또 다른 음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주는 게 랩 게임, 이 랩 음악의 매력인데 요즘 그런 게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월디가 굉장히 재밌는 곡을 가져왔어요. 사실 이 곡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인데 거나와 퓨처가 이제 콜라보에서 나온 그 푸싱 P라는 곡 있잖아요. 이 푸싱 P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유행어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밈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월디가 이 푸싱 피 인스트루멘탈을 가지고 프리스타일링을 합니다. 이름하여 월디의 푸싱 피 프리스타일입니다. 이 푸싱 피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거너가 막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피라는 뜻을 쓰인 때는 좀 부정적이지만 푸싱 피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종의 뭐 슬랭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단어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댓글에 그 피 그려진 파란색 박스 이모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거너라는 래퍼를 좋아하긴 하죠. 근데 거너라는 래퍼의 랩 스타일은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좀 차분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면 월디가 표현하는 푸싱피는 거너의 푸싱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저는 이 곡의 가사를 모릅니다. 가사도 없고 그냥 지금 막 올라온 그대로를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 자체로서의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푸싱피라는 인스트루멘탈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지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월디의 푸싱피 프리스타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저 에이션 래퍼가 푸싱 피 프리스타일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좋아. 푸싱 피. 어. 다르네. 그 거너가 했던 프리스타일과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월디는 월디만의 그 재치있는 플로우? 되게 통통 튀기는 듯한 핑퐁 같은 그런 플로우가 있어요. 월디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월디는 잘 살려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너가 들려주는 플로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지. 좀 더 하드하고 빡센 푸싱핀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인데요. 저는 솔직히 푸싱피라는 인스트루멘탈 자체를 워낙 거너가 차분하고 굉장히 좀 유연한 플로우 그리고 여백의 미가 있는 랩 버스들을 많이 들려줘서 저는 사실 타이탄 랩 스타일에 중독돼 있다가 거너가 보여주는 이제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월디는 거너가 보여준 스타일과는 완전 반대로 오히려 좀 더 빡세게 가는데 그땐 이 비트에다가 빡센 랩을 듣는 게 좀 신선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거죠. 월디의 플로우는 신선해요 진짜.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갓 잡아 올린 생선 마냥 신선하다는 거지. 좀 생동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사랑해. 요즘 가끔 베트남 래퍼들 가사에 한국어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어서 저는 보자마자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이게 단순히 뭔가 이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한국어라는 단어를 랩 가사에 넣는 것 자체를 뭔가 그게 멋으로 생각하고 약간 넣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난 오히려 그게 더 멋있다는 거지. 굳이 뭐 한국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가사에는 이런 한국어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이 가사를 쓸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자연스럽고 좋다 이거지. 속도감 있으니까 이건 좀 지린다. 원래 가나 같으면 좀 느긋하게 랩하잖아요. 푸싱피 막 이러면서 되게 좀 느림의 미학을 많이 보여주는데 월디의 푸싱피는 좀 패스트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패스트 푸싱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나름대로 그 속도감 있는 게 뭔가 그런 느낌이지. 저는 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건아의 푸싱피는 뭔가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가는 벤츠 차량을 타고 있다가 이제 월디가 만드는 푸싱피는 갑자기 포르쉐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느낌인 거야. 월디가 가끔 이런 프리스타일링 들려줄 때가 진짜 좋아요. 이게 힙합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안 래퍼들도 미국 래퍼들의 유명한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만의 바이브를 담아서 리믹스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은근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래퍼로서의 능력은 유명한 곡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하는데 그게 더 개쩔어. 오히려 곡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곡을 마치 훔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버린다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래퍼의 어떤 재능을 더 높게 치고 더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래퍼들이 예전에는 믹스테이프에다가 유명 래퍼 인스트루멘탈에 자신의 스타일로 이제 리믹스하는 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랩 게임은 약간의 경쟁적인 분위기도 저는 있어야 이게 청자들로서도 듣는 재미가 있고 씬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디의 푸싱피는 건아의 푸싱피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오리지널 버전이 인상이 깊으면은 리믹스한 버전이 자칫 잘못하면은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월디의 푸싱피는 달랐어요. 오히려 건아가 들려준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플로우를 들려주니까 확실히 저는 그 전략이 먹혔던 것 같고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푸싱피는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뭐 잘해요. 월디야 뭐 워낙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트에도 월디가 끝내주게 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